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이버펑크를 만든 CDPR의 헤드 아담 바도우스키의 트윗으로 시작합니다. CDPR 스튜디오의 헤드라고 되어 있네요. 나는 당신 글을 읽었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면서 블룸버그의 비디오 게임 기자 제이슨 기사에 댓글을 답니다. 이 제이슨의 기사는 사이버펑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20명 이상의 전현직 CDPR의 직원과의 인터뷰는 복잡한 그림을 그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야망, 기술적 문제, 비현실적인 마감 기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의 믿음. 우리가 더 위쳐3를 만들었으니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트윗과 함께 포스팅된 기사를 가리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비참한 내부 롤아웃. 개발자들은 게임이 공개적으로 출시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 기사는 길어서 다 볼 수가 없으니 CDPR의 아담 바도우스키가 발끈한 부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버펑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E3를 통해 보여준 게임 플레이 영상에서 메인 캐릭터가 미션을 수행하고 범죄에 둘러싸인 나이트시티를 웅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팬들과 언론인들은 사이버펑크 2077의 야망과 규모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 데모가 거의 완전히 가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바도우스키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임 출시 2년 전에 만들고 있는 게임을 사용해 데모를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가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게임을 사용한 데모와 비교해보세요. 총싸움 장면이나 자동차 추격전 등 다른 것들을 보세요.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것은 게임이 선형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출시 몇 달 전에야 최종 제품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모와 비교를 하면 예,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Work in Progress라는 워터마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게임은 그 데모보다 훨씬 보기 좋고 플레이도 잘 됩니다. 누락된 기능들은 만들고 있는 중에 일부입니다. 기능이 작동하는지에 따라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 매복은 우리가 데모에서 보여준 것과 거의 동일하게 최종 게임에 존재합니다. 잠깐, 데모를 따로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데모에 게임이 들어가지 않을 부분을 넣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는 데모처럼 만들려고 했고 개발하다 보니 그게 작동이 안 돼서 빼고 출시한 거라고 들리는데요. 2011년도 초에 사이버펑크 개발을 시작했으니 적어도 7년이 지난 상태였고 2016년 더 위쳐3 DLC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고 해도 준비기간 5년에 본격적으로 개발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상태인데 그때까지도 될 것 안 될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임에 구현되지 못한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출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데모에서 제시한 비전은 전 세계 유명 게임 리뷰에서 PC버전 10점 만점에 9점 및 10점 만점에 10점을 여러 번 획득한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9세대 콘솔의 경우는 네,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버그를 제거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PC에서도 이것이 완벽한 버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이버펑크 2077을 게임 및 예술적 비전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게임을 다 만들어 놓고 출시를 해야지. 더 위쳐3를 노맨스카이식으로 성공시켰다고 해도 근 8에서 9년 개발한 게임을 이 정도로 미완성한 상태에서 출시를 한다는 것은 고객들에게 테스트 버전을 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화가 나네요. 그리고 다시 기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근이 게임을 빨리 만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2019년 E3에서 게임은 2020년 4월 16일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팬들은 기뻐했지만 내부적으로 팀원 중 일부는 그때까지 어떻게 게임을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머리만 긁적였습니다. 한 사람은 출시 날짜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팀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게임이 2022년에 준비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개발자들은 게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밈을 만들어 언제 연기가 될지에 대해 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바도우스키는 다시 자신의 생각을 알렸습니다. 당신은 20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일부는 전직 직원이었고 그중 한 명만이 익명이 아닙니다. 500명 이상의 직원이 당신이 주장하는 바를 공개적으로 말한 것을 대부분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 직원이 1000명이었다고 해도 출시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내부에서 알고도 말을 안 할 수는 있어도 과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이슨의 기사에서
더 위쳐3는 약 240명 정도의 사내 직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약 500명이 넘는 내부 개발자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CDPR은 이런 규모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팀이 종종 고립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직원의 수도 부족했습니다. GTA5나 Red Dead Redemption 2 같은 게임은 회사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개의 사무실에서 수천 명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CDPR이 미국과 서유럽 출신의 외국인을 고용한 후에 문화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회의 기간 동안 영어를 사용하게 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 규칙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도우스키는 이 부분에 대해 폴란드인이 아닌 직원 몇 명이 앞에서 폴란더를 사용하는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회사 규칙을 위반한 거예요. 배척당했다고 느끼게 했다고요? 동료들이 그들에 대해 농담을 하고 있었나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회의 중에 영어를 사용해야 하며 회사 전체의 모든 이메일 및 공지사항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필수입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44개의 국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없을 때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다문화 환경에 걸맞게 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의 제이슨이 바로 대답을 했는데요. 내가 언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지나치게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도우스키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심각한 야근과 실현 가능한 타임라인 부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그를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라며 이렇게 트위터로 짹짹거리지 말고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인터뷰하자 라는 식으로 제이슨이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이슨의 기사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제 CDPR의 사과 영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11월에 출시가 가까워지자 게임에서 대화 덩어리가 사라지고 일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은 게임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경영진이 CD 찍으러 간다는 뜻의 건 골드를 발표했을 때도 메이저급 버그가 계속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3주가 더 연기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이버펑크는 위쳐와 다른 점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사람들의 많은 투자를 해야만 했었는데요. 사이버펑크를 만드는 엔진을 새로 만들려고 했고 그 때문에 개발이 많이 늦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팀 구성원에 의하면 트랙을 앞에 놓으면서 기차가 달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정리하면 제이슨은 20명이 넘는 현직 CDPR의 직원들과 인터뷰를 했고 그 결과로 CDPR은 자신들이 더 위쳐를 만들었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야망으로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시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로 이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CDPR의 경영진은 사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를 강행했다는 생각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CDPR이 말하는 출시가 준비되었다는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사이버펑크 사태로 인해 게임 시장에서 일단 싸질러놓고 고치던가 추가하자의 행태는 당분간 사라질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씁쓸한 것은 이 기사에 따르면 어제의 그 사과 영상으로 인해 CDPR의 주가가 다시 6% 올랐다는 것입니다. CDPR 같은 게임 회사가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아직 게임은 그 상태 그대로인데 회사의 미래만 밝아진다는 것은 조금 씁쓸합니다. 바도우스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CDPR이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빨리 게임을 고치는 것이지 이런 기사에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기사와 바도우스키의 댓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계속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이야기를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치크치크치크기였습니다. 바이.